안녕하세요. 비교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재화님께서 보내주신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자원봉사 기념품들 두 번째 박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바로 그 박스입니다. 일단 박스가 상당히 크고요. 앞서 봤던 박스보다 크기는 이쪽이 조금 더 큽니다. 뭐 규격으로 따지면 뭐 같은 등급에 가깝기는 한데요. 실제 박스의 볼륨은 이쪽이 조금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빵빵하게 차 있던데 과연 여기에는 또 어떠한 기념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좀 작은 물건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꺼내본 것은 패키지가 딱 봐도 헌혈하고 받는 무릎담요 같은데요. 내용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맞네요. 네, 안에서 덮고 할 수 있는 담요고요. 상당히 부들부들하고 보온성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재질이네요. 네, 확실히 이쪽은 보온성이 확실히 좋아 보이는 재질로 알차게 말려서 수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로고가 이거 한국전력공사 그거 아니야? KEPCO 이거? 아무튼 요거는 이제 담요 사용할 수 있는 담요가 사이즈에 딱 맞게 압축이 돼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이 앞이겠죠. 더 오피셜 파트너스 오브 평창 2018. 네. 평창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되어 있는 일단 담요 하나 살펴봤고요. 자, 다음 거는 딱 기념품에 딱 어울리는 물건입니다. 깃발입니다. 네. 네, 렛츠고 평창 투게더 올림픽. 네, 수월함과 반다비가 그려져 있는 평창 올림픽 깃발입니다. 뒷면은 뭐 다른 게 있는가 싶었는데 그런 건 없고요. 경기장에서 이제 막 흔들면서 응원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필 안 할 때는 이제 말아서 보관하면 되는 마리식 깃발, 간단하게 소형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유원지에서나 팔 것 같은 소랑으로 되어 있는 머리띠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소랑 귀를 이제 형상화하고 얼굴 형태하게 해가지고 머리에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랑 얼굴을 장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줄이야 약간 개인적인 예상을 벗어난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안고 보호를 위해서 제가 쓴 모습은 결코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못 쓰겠어. 아무튼 이러한 기념품도 하나가 또 들어와 있군요. 자, 그리고 이번 찜이 좀 큽니다. 삼성 로고가 보여지고요. 삼성 갤럭시 로고가 그려져 있는데 뭔가 싶었더니 신발입니다. 네, 실제 신으셨던 신발이네요. 바닥에 흙이 잔뜩 끼어 있는 걸 보면 실제 이걸 신고 방환하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쪽의 형태를 봐서는 방환하군요. 노스페이스 평창 2018 되어 있는 방환화. 겨울에 이런 방환화 신으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너무 추우면 그래도 발에 땀이 차면서 동상의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추위에는 방환화가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심하죠. 역시 추운 평창에서의 이 올림픽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까지 지급을 다 해줬나 봅니다. 사이즈별로 맞춰서 지급을 해줬나 봐요. 그래서 방환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로 마크도 밖에 있고 뒤에 평창만 아니면 진짜 메이커 신발처럼 겨울에 신으면 정말 따뜻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일단 방환화도 이렇게 구성이 있군요. 자, 그리고 이
기념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꺼내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건 기념품 레벨이 아니라 행사 이 올림픽 자원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오신 물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수준이 됩니다. 뭐야, 거대한 노스페이스 가방입니다. 네, 솔직히 진짜 저 평창이 쓰여 있어서 그렇지 저것만 아니면 그냥 시중에서 파는 노스페이스 가방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솔직히 평창올림픽이 로고가 박혀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상관이 있을까요? 네, 매우 실용적인. 야, 이것도 막말로 이 가방 자체 가격으로 따지면 이것도 가격이 꽤 나올 텐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급을 해줬나 봅니다. 노스페이스 가방 큼지막하게 가방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퍼에서 수납 공간도 많이 있는 큼지막한 가방. 이런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박스가 빵빵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지난 박스에도 이제 머플러가 들어가 있었고 티가 들어가 있고 그랬었죠. 이쪽에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옷들이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로고가 되어 있고요. 팀 코리아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팔 쪽에 붙어져 있는 집업으로 되어 있는 옷이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폼 같은 느낌이네요. 주머니도 있고 이것을 지금 화면으로 다 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것도 또 챙겨를 줬다 라는 걸 참 새삼스럽게 정말 별의별 걸 다 줬네요. 진짜 거의 맨몸으로 가서 지급받은 물품들로 해가지고 무장하고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거의 뭐 그런 느낌으로 잔뜩 지금 나온 상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상의도 이렇게 하나가 또 들어와 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지금 볼 것도 옷입니다. 평창 2018 로고가 박혀있는 안에 질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것도 이제 보온성이 상당히 강한 의류네요. 이것도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퍼 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쫙 입을 수 있는데 안쪽에 재질이 딱 겨울에 그 따뜻한 안에 그 안감 있죠? 딱 그런 안감 느낌으로 되어 있는 딱 그 느낌하고도 비슷하네요. 아까 살펴봤었던 이 무릎담요 무릎담요 재질과 상당히 비슷한 안감으로 되어 있는 상의 또 하나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는 다 지퍼로 구성들이 되어 있고요. 노스페이스가 참 많은 거를 지원했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다 노스페이스 로고가 박혀 있는 걸 보면은 이러한 또 상의 또한 구성이 또 있고요. 자, 이건 너무 커서 도무지 펼치지는 못하겠습니다. 패딩입니다. 거의 뭐 다운 점퍼 다운 점퍼 같은 느낌으로 아주 풍성한 수준은 아닌데 패딩이네요 이건. 평창 패럴림픽 게임으로 로고가 박혀있는 푹신한 다운 점퍼 같은 느낌의 좀 슬림한 패딩입니다. 뭐 실제로 입어봐야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패딩까지, 야,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만 보더라도 방화나 모자, 털모자에 머플러에 안에 티, 그리고 그 위에 또 입을 수 있는 상의에다가 이제 패딩까지 뭐 거의 바지만 나오면은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계열은 이제 거의 풀옵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지급들이 나왔군요. 손 한번 잠깐만 넣어볼게요. 아, 진짜 딱 시중에서 많이 입던 다운 점퍼 그 느낌입니다. 이제 또 날이 추워지면은 이제 이거 입고 댕기시면 될 것 같네요. 날이 또 추워지면은 아무튼 이러한 물품도 구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빅 사이즈의 이러한 물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옷 구성들을 보게 되니까 지급품들 구성들을 보게 되니까 바지만 있으면은 지급품들만 입고서도 딱 풀옵션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지도 있습니다. 바지예요, 바지. 진짜 바지야. 빨강색으로 되어 있고 노스페이스 로고가 박혀 있는 겨울용 바지입니다.
방한복 하의죠. 예, 사실상 방한 이 정확히 명칭을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방한복 하의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다운 점퍼 같은 것 중에 푹신푹신한 에어가 탁 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 야, 상의 하의 뭐 가릴 것 없이 점퍼까지 포함해 갖고 진짜 풀 구성이 느껴지는 예, 기념품들의 구성들이 보여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풀 옵션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것은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인데요. 그 히트텍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재질도 그렇고 예, 옷 안에 입어서 예, 땀 흡수를 하고 안에 이제 보온도 챙기는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뭐 태그나 이런 게 태그나 이런 게 달려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옷 속에 입어서 상의 안에 입어서 예, 이런 걸로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튼 쭉 살펴봐도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옷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서. 네, 어쨌거나 안에 입을 수 있는 또 상의 또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야, 이 직업품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겨울 옷 걱정은 없겠네요. 전신 풀세트가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색깔은 빨강색 계통이라서 눈에는 확 띌 것 같습니다만 네, 겉 안에 입는 거를 이제 회색이나 이러한 계통인데 겉에 입는 게 빨간색 계통이라서 네, 풀세트 풀옵션을 입고 나가시면 아마 시선 주목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색깔의 특성상.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정말 다양한 이러한 물품들, 지급들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화님께서 보내주신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받아오신 기념품들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네요. 이전에 단순 기념품들 배지라든지 이런 것만 받았을 때는 그래도 그때 받으신 물품만 해도 상당히 다양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챙겨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온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행사 진행에 꼭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옷가지들 특히 방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확실히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준비를 자체적으로 많이 해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풀옵션이었죠. 상의, 하의, 신발, 모자, 머플러까지 예, 전체의 구성들을 살펴보면 정말 예, 맨몸으로 가서 받은 지급품만 갖고 바로 예,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예, 여러가지 구성으로 많이 챙겨줬다는 게 느껴지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 기념품들 기념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건 이제 구성이 아무리 봐도 기념품의 레벨을 넘어선 예, 옵션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보내주신 물품들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을 만한 물건들이 있으면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